신랑이랑 둘이 1박으로 부산 여행을 가요. 수원에서 무궁화 열차를 타고 대전에서 KTX로 환승하기로 했습니다. 저 KTX는 처음 타봐요. 수원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전에 부산역을 기록해봅니다. 큰 계획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즐기기로 했지만 시티투어 버스와 해변 열차는 꼭 타보고 싶었어요. 부산역 바로 앞에 있다는 만두 맛집 신발원이 휴무일인지도 모르고 부푼 기대를 안고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부산역 1층 1번 출구로 나오면 부산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부산의 명소를 구석구석 다니는 투어 버스지만 현재는 그린과 레드라인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되어줄 시티투어 버스 티켓 팔찌를 차고 출발합니다. 문화마을은 몇 년 전에 가족여행 때 가봤는데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기자기해서 여유있게 여기저기 둘러보기 정말 예쁜 곳이지만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는 즐겁게 돌아다닐 자신이 없어서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자꾸 고개를 쭉 빼고 구경하기 바빠집니다. 바닷가 근처 해녀촌에서 바로 손질해준 싱싱한 해산물을 초장에 찍어 먹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싶었는데 현재는 공사 중이라 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태종대입니다. 그 배가 고파져서 맛집이고 뭐고 태종대역에서 내리자마자 본능적으로 눈앞에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 돼지국밥 맛집도 찾아놨는데 1인분씩 따로 주문이 된다 해서 돼지국밥과 생선구이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돼지국밥은 신랑한테 밀어놓고 생선구이를 집중 공략해서 잘 먹었습니다. 태종대에는 관광할 수 있는 단우비 열차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날이 더워서 걱정했는데 개꿀이다 싶었어요. 왕복 환승할 수 있는 티켓이 성인 기준 4,000원인데 매표소에서 시티투어 팔찌를 보시더니 센스있게 1,000원씩 할인도 해주셨습니다. 이곳은 태종대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1층에는 매점이 있고 2층에는 카페가 있는 이곳이 예전에 자살바위가 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멋진 바다를 보면서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었는데 이런 풍경을 눈에 담으면서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 작은 섬의 등대라니 너무 귀여웠어요. 2층으로도 올라가 봅니다. 아기자기한 태종대 기념품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구석구석 포토존도 많이 만들어놔서 다들 사진 찍느라 바쁘더라고요. 다시 열차를 타고 가다 내린 이곳은 태종사 입구입니다. 태종사로 가는 길이 정말 너무 예뻐서 3보 1 감탄을 했습니다. 저 이런 숲길 진짜 좋아하거든요. 몽글몽글 수국의 흔적이 입구부터 반겨져서 놀랐고 생각보다 또 작은 절이라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래도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예쁜 곳이라 수국이 만개하는 6월 말쯤에 한번 더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가 부산항대교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해서 아주 기대했던 곳인데 하필 기사님 바로 뒷좌석이라 영상이 제대로 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영상에 잘 담기지 않지만 오늘은 날씨까지 도와줘서 더더욱 이쁜 하늘과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초록초록한 산을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여수에 갔을 때도 그랬고 오늘 부산을 다니면서 참 매력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을 2일 동안 돌아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이번 여행에서는 해운대 쪽만 집중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 레드라인으로 환승해서 해운대 쪽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대하던 2층 버스가 도착해서 신났어요. 이곳은 광안리 해변입니다. 제주도도 그렇지만 부산도 해변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고 그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행을 계획할 때 우선순위가 있나요? 난 이런 건 절대 양보 못해 하는 그런 거. 저에게 여행은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해보자 스타일이라서 유명한 관광지나 맛집들을 먼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숙소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연박도 아닌 1박이면 잠만 잘 수 있는 위치 좋은 곳으로 구하자는 제 고집으로 해서 이번 숙소는 해운대 해변 쪽에 위치한 베스트 루이스 해밀턴으로 정했습니다. 숙소 구경은 이쯤 하고 간단히 샤워를 하면서 더위를 식히고 나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해운대 해변을 봅니다. 올여름 저희 부부가 저녁 산책 때마다 커피 대신 함께하는 얼음컵 레몬진입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 다니면서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과 함께 마시기 정말 너무 좋아요. 염통 꼬치랑도 마시고 뜨끈하고 다양한 전들과도 함께 마시고 얼음과 레몬즙을 몇 번이나 리필했는지 아무튼 전 이 조합 강추합니다. 원래는 석양이 질 무렵에 요트 투어를 계획을 했었지만 신랑이 더베이 101에서 야경을 보고 싶다 해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피싱칩스 맛집이라는 핑거스앤챗에서 맥주를 사서 요트 선착장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야경을 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일출 보는 건 실패하고 동백섬 산책으로 시작을 하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 희한하게도 여행지에서는 일찍 잠에서 깨는 것 같아요. 선크림만 바른 부시시한 몰골로 동백섬 둘레길을 따라 걷습니다. 낯선 곳이라도 가장 편안한 사람과 함께라면 전혀 낯설지 않은 기분이에요. 어제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종아리와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잤더니 한결 다리도 가벼워졌습니다. 동백섬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 어저녁에 이곳 야경을 못 본 게 아쉬울 정도로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운동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흐려서 아쉽다, 그리고 일찍 문 연 카페가 있으면 커피나 한잔 하고 들어갈까 하는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숙소 쪽으로 걸어갑니다. 바다에서 새벽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라면서도 또 이런 자유로움이 부럽더라고요. 해운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인 엑스터 스카이는 입장료만 성인 기준 27,000원이지만 99층 레스토랑의 런치 메뉴를 예약하면 입장료가 포함된 가격이라서 점심은 이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순식간에 10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려고 해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 먼저 식사부터 하려고 스카이 9부로 들어갑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예약이 필수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스타벅스에 가보려고 왔다가 계획에도 없던 식당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니 맛집은 뭐하러 검색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먹었는데 음식도 하나같이 다 맛있었고 또 직원들도 친절하고 분위기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았습니다. 100층부터 99층, 98층까지만 전망대인데 오늘처럼 흐린 날은 야경을 보면 좀 더 멋있었겠다 싶었습니다. 98층에서 저기 보이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99층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좀 작고 빈좌석이 또 없는 상태라서 부산 굿즈만 구경하고 내려왔어요. 날씨가 화창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부산 여행의 마지막 코스이자 부산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인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열차를 타러 미포역으로 갑니다. 엑스터 스카이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복 환승이 가능한 열차는 성인 기준 16,000원인데 제일 마지막 역인 송정역까지 갔다가 구경하면서 돌아오라는 꿀팁도 알려주셨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멍하니 보다 보니 열차는 어느새 마지막 역인 송정 정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광안리 해운대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서핑 강습을 받는 사람들 무리가 개미 같다고 킥킥거리면서 송정 해수욕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열차에서 내려 다리돌 전망대를 보러 갑니다. 각국의 언어들로 빼곡하게 적힌 소원들을 보니 아, 사람 사는 건 어느 나라에서든 다 비슷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형 인간인 제가 더 계획형 인간인 신랑을 만나 살다 보니 신랑과 여행을 갈 때 저는 아무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며 여행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진짜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살다 보니 꼭 그래야만 한다는 집착들이 하나씩 줄어들기도 하고 또 삶이 늘 계획대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순간순간을 즐기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상대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